뭔가 잘못 들으신 듯? 내 이놈! 내 귀로 내가 들은 바가 있거늘 대체 국상이 내게 숨기는 게 무언한 말이냐! 원장님!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한 자가 후연의 풍발이더냐? 풍발이 맞냐고 물었다! 원장님께서 습격을 받은 곳에서 풍발이란 자의 명패가 나왔사옵다! 명패? 그럼 그 명패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국상께 드렸사옵니다! 국상에게 줬다! 그러면 국상이 숨기는 것이 그 명패란 말이더냐? 그것이 그쵸?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동안 국상은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묵살하고 그뿐만 아니라 폐하와 대소신료들에게 이를 은폐하려 했다. 내 말이 맞는가? 왕자님, 국상과 소신들은 전쟁을 막고 싶어 싸웁니다. 후연의 사신으로 온 자가 왕자님을 시해하려 했다는 사실이 대양폐하의 귀에 들어갔더라면 분명 큰 전쟁이 터졌을 것이옵니다. 국상께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판단을 하시고 고구려의 국익을 위해 이를 숨기기로 결단을 내리신 것이옵니다. 고구려의 국익? 네놈이 지금 고구려의 국익이라 했는가? 고구려의 왕자가 적국 자객 따위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국상이란 자는 이를 다 알면서도 숨기기 급급한 것이 과연 고구려의 국익인가? 국상이 선택할 것은 이미 돌아가셨다 판단되는 왕자님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살아남은 고구려 백성들의 앞날이었사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국상이 옳았다는 것인가? 왕자님께서 살아계신 걸 알았더라면 국상도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옵니다. 왕자마마, 이미 지나간 일이옵니다. 조정의 분란을 원치 않으신다면은 뭐래? 분란? 네놈이 지금 왕자인 내 앞에서 분란을 논한단 말이냐? 마마, 부디 소신들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고 국상의 뜻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놈이 왕자마마, 용서하시옵소서. 함덕 왕자가 살아있다고 그 말이 정말이오? 그러하옵니다, 폐하. 뿐만 아니라 책성 중투를 직접 지휘해 말가족까지 모두 물리치셨다 하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정말 함덕 왕자가 책성 전투까지도 모두 직접 지휘를 했단 말씀이오? 예, 폐하. 이 모든 것이 폐하의 은덕이옵니다. 경하드리옵니다, 폐하. 경하드리옵니다, 폐하. 그래, 그래. 폐하, 소자, 담덕 아우가 반드시 살아있을 줄 알았사옵니다. 짐이 친히 개성군을 맞이해야겠소. 경들은 대대적으로 환영의식을 준비토록 하시오. 예, 폐하.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멀쩡히 살아 돌아온 것도 모자라 모든 사실까지 다 알아버렸다니. 면목이 없사옵니다, 국상. 그 불같은 성정으로 보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모두 대역재연으로 몰려 줄줄이 목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증거를 감춘 것은 잘한 일이오.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후연과 전쟁을 벌이기라도 했더라면 우리 고구려는 크게 위태로워졌을 것이오. 이보시오. 이 책임을 어찌 져야 할지. 책임이라뇨?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책임을 져야 한단 말씀이오?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게 무슨 잘못이란 말이오? 이 모든 것이 다 이 나라 고구려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와서 또 후연과 전쟁이라도 벌이자는 것입니까? 대왕 폐하께 알려서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소이다. 허나 담덕 왕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니 이리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자칫하다가 이번 일로 우리는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왕권의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묵과한 자는 용서받기 힘들 것입니다. 국상, 뭐라 말씀 좀 해보십시오. 지금 대왕께서 이 나라의 충신 대부분과 담덕 왕자 중 과연 누구의 말에 더 힘을 실어줄 것 같소이까? 님은 어떠하시냐? 위독하십니다. 뭐야? 숙부님! 숙부님! 무사했구나. 조카를 보았으니 이제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숙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서 일어나셔서 저 고구려 놈들에게 복수를 하셔야죠. 복수를! 내 몸은 내가 잘한다. 숙부님, 숙부님! 조카는 내 뒤를 이어서 네 아버지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꼭, 꼭 이루어라. 고구려 놈들을 몰아내고 멀거린 나라를 세워 반드시